자, 이제 27번부터 죠. 자, 27번은 박스형 문제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지문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성격만 알면은 어렵지 않은 거고, 이 정도는 맞춰야 되죠.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고, 이 소리는 뭐예요? 물적 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 가장 큰 기본적인 특징, 물적 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물적 담보가 없잖아요. 그런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리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비소구 금융이지만 실제로는 제한적 소구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게 하여 개발 사업의 부도가 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거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이거는 사업주 입장에서 장점이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프로젝트가 도산하더라도 자기한테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네, 이거는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은 아닌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다음에 니은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 등교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는다. 요거는 맞죠. 요걸 이제 사업권을 포기하면은 그걸 이제 다른 사업 시행자한테 넘겨서 시행을 계속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다음에 디귿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공사비보다 나중에 인출되도록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공사비에 먼저 충당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PF 대출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것도 가능한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공사는 부담을 안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을이 다 옳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음의 법적인 채무자가 프로젝트 회사가 되게 하여 사업주의 부의 금융 효과가 나타나게 한다. 이거는 사업주 입장에서 장점이죠. 그래서 요 미음은 아니고 니은, 디귿, 리을이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28번은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포트폴리오를 통해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1번은 틀렸죠. 다음에 2번에 상관계수가 1인 경우 분산 투자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죠. 이럴 때는 전혀 효과가 없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효과가 가장 높아서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3번은 포트폴리오란 하나의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 개의 자산을 배합한 것을 말한다. 맞죠? 그다음에 두 투자 안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나오네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는 높게 나타나는 거죠. 다음에 5번에 전통적 자산 3분법도 포트폴리오의 한 가지나 최적의 자산 배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전통적 자산 3분법도 포트폴리오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최적의 자산 배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이건 뭐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다음에 이제 29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부동산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타당성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이 투자자의 자금을 유인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하는지를 분석한다. 타당성 분석 나왔네요. 타당성 분석은 키워드가 수익성 분석이에요. 수익성.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면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측정을 해야 되죠. 현금 수지를 측정을 해야 돼요.
현금 수지를 측정을 해서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해야 돼요. 투자 분석 기법은 이제 순순해죠. 주로 순순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해서 순영가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지 작은지, 요거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수익성이 있다 이 뜻이에요. 예, 그걸 보는 게 타당성 분석이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시장 지역의 범위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물리적, 사회적, 법적, 경제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시장 지역 범위라는 게 뭐 어떻게 딱 집어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3번의 시장 분석은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하여 개발업자가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이거는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에요.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은 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GCC까지 다 포함하죠. GCC, 타투 이렇게 해서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에서는 여기 밑에는 경제성 분석이라고 그러죠. 경제성 분석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여기에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경제성 분석에서 하는 거죠. 여기는 뭐를 먼저 파악한 후에 수익성을 먼저 파악한 후에 최종 결정 내리는 게 경제성 분석이에요. 근데 이걸 타투로 나누면은 경제성 분석을 타투로 나누면 이게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고 여기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걸 합쳐서 이제 경제성 분석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시장 분석은 시장 지역 내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 결정 요인이 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을 분석 예측하는 작업이다. 자, 요거는 지역 경제 분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수요 결정 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살펴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지역 경제 분석을 설명하는 거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다음에 시장성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나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이다.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시장성이라고 할 때는 대상 개발 사업이죠. 대상 부동산이나 대상 개발 사업, 대상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어서 개발된 부동산이든 앞으로 개발될 부동산이든 모두 다 시장성 분석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이제 경쟁력을 분석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매매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경쟁력을 분석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30번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토지 신탁 방식이 나왔어요. 토지 신탁. 토지 신탁 방식은 특징이 뭐예요?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하죠. 소유권을 형식적 이전을 하면은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신탁회사, 개발업자, 신탁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할 얘기는, 할 거는 없어요. 예, 그거는 나머지는 다 저기서 하니까.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건설 단계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 말이 안 되죠. 예, 1번이 바로 틀렸죠. 네, 예, 이건 너무 큰 특징적인 거죠.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사업 위탁 방식이 있고 자력 개발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 두 가지 외에는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없죠. 예,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다음에 2번은 규모가 큰 개발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컨소시엄 방식이고요. 다음에 3번은 뭐죠? 3번은 사업 위탁 방식이죠. 자,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만 되는 게 아니고 뭐도 제공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토지와 자금 모두 제공하는 거죠. 이 토지 소유자가. 그 다음에 개발업자는 노하우만 제공하죠. 그래서 그 노하우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행해지죠. 그러면서 개발 지분은 토지 소유자가 모두 가지죠. 그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발주하고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로 변제받는 방식이다. 그죠? 대물 변제. 이건 물건으로 받는다. 이 소리죠. 그래서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등가 교환 방식이죠. 등가 교환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수수료 얘기할 이유가 없죠. 몇 대 몇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럼 뭐 수수료를 이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에 31번은 지대 및 지가 이론이요. 자, 지대 및 지가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며 따라서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한다. 맞나요? 이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는 한계지나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은 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 발생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 자체.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입찰 지대입니다. 입찰은 이제 경매에 참여하는 거죠. 그때 써내는 금액이 이제 입찰하는 금액이죠. 그 입찰 지대는 그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죠. 그래서 최대 지불 용액이에요. 근데 이 최대 지불 용액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전체 예상되는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예상되는 수입이 있으면은 그 예상되는 수입에서 뭐를 빼야 돼요? 비용을 빼야 되죠. 근데 비용만 빼는 게 아니고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정상이윤도 빼요. 정상이윤. 그러니까 정상이윤까지 빼고 남는 게 내가 써낼 수 있는 최대한의 지대예요. 정상이윤을 빼지 않으면 손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할 때 예를 들어 왜 그 여러분들 경매 민법에서 또는 중개사법에서 경매할 때 내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 있는 거 있잖아요. 인수해야 되는 권리. 예를 들어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안 했어. 배당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신청을 안 했어. 근데 그 임차인이 1순위야. 1순위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안 했어. 보증금이 1억이야. 이게 시가가 4억이에요. 시가가 4억. 이러면은 내가 써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써낼 때 3억 써내면은 시가가 4억이면 3억 써내면은 이거 남는 거 없죠? 내가 최소한 그 경매 알아보고 다니고 이렇게 이럴 것 같으면은 경매하지 않고 어디 가면 돼요? 그냥 물건 사러 가면 되지. 3억보다 내 수고비라든가 이런 거 최소한 해서 조금은 그래도 좀 적게 써내서 낙찰되면은 그냥 똔똔은 되는 정도지. 뭔데 이제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 그 비용하고 이렇게 정상 이윤에 해당하는 것 정도는 떼고 빼야 내가 써낼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거지. 그냥 비용만 빼면 안 된다는 거죠. 뭐도 함께 빼야 된다고요? 정상 이윤은 떼고 그리고 써내야 되지. 그것도 이제 일종의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최대 지불 용액이 그 총 수입에서 비용과 뭐까지 빼야 된다고요? 정상 이윤까지 뺀 최대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초과 이윤이 0이다. 이 소리의 의미가 정상 이윤은 있다. 이 소리예요. 초과 이윤이 0이다. 정상 이윤은 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3번은 지대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이냐 아니냐의 핵심을 두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고전학파는 뭐로 봤고요? 고전학파는 잉여로 봤고 신고전학파는 뭐로 봤고
비용으로 받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4번 위치지대론에 의하면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되며 지대가 없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치지대나 차액지대는 고전학파죠. 우리 위치지대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매상고에서 생산비 빼고, 자, 여기 요것만 빼면은 차액지대예요. 여기에다가 뭐까지 빼면, 수송비까지 빼면 뭐가 돼요? 지대가 되는 거죠. 위치지대. 자, 이럴 때 매상고가 1000이고 생산비가 600이고 수송비가 400이면 지대가 0. 지대가 0인 토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계산 문제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계산 문제 했잖아요. 사과, 우유 뭐 이렇게. 기억나세요? 손실이 나는 데도 있죠. 지대가 0인 토지 있어요, 없어요? 지대가 0인 토지 있다고요. 위치지대나 차익지대는 다 지대가 0인 토지 있잖아요. 이런 토지를 뭐라 그래요?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라고 그러잖아요.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 최열등지나 한계지 이런 땅에는 지대가 있다 없다? 지대가 없다. 근데 절대지대로는 뭐예요? 이런 땅에도 뭐가 있다? 지대가 있다. 어떻게 해서 지대가 있을까? 이런 땅에는, 이런 땅에서 어떻게 지대 있을까? 이거 아니, 생산비 빼고 수송비 빼면 남는 게 없는데 어째 지대가 있을까요? 절대지대론에서는, 절대지대론에서는 여기에서 일부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생산비에서 일부를 가져가요. 이 생산비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구성이, 생산비 구성이 농기구 값, 비료 값, 또 종자 값, 그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또 인건비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 1년간 먹을 양식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 근데 요 중에 일부를 가져가 버리면, 그러면은 농민들은 1년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봄이 되면 보릿고기 오죠. 만약에 최열등지 한계지에서 이런 지대를 안 가져간다면 굶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생산비만큼 다 주면 지주들이, 당신은 이 땅은 척박한 땅이니까 지대 주지 말고 그냥 다 드세요, 이러면은 굶는 농민 있어요, 없어요? 굶는 농민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척박한 땅에 그런 식으로 토지 주인이, 지주가, 여기는 척박하니까 농사 지은 거 당신이 다 먹으세요, 이렇게 하는 주인이 있겠냐 이 말이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몇 대 몇 나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몇 대 몇. 근데 이런 땅에서는 몇 대 몇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땅에서는 몇 대 몇 나누면 안 돼. 위치지대나 차익지대 이론에 따르면. 근데 이런 땅에서도 몇 대 몇으로 나눈다.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이런 땅에서는 충분한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봄이 되면은 춘궁기 때 굶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땅에도 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아니, 이론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일단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비옥도의 차이가 날수록 지대도 차이가 난다. 위치가 차이 날수록 수송비 절약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대 차이 난다. 이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다 설명을 못한다는 거야. 다 설명을 못해. 그래서 절대지대론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4번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5번에 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로서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였으며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했다. 그렇죠? 잉여로 봤잖아요. 잉여. 지대를 잉여로, 불로소득으로 고전학파는. 그리고 생산 요소로서 노자토를 다 봤단 말이에요, 고전학파는. 근데 신고전학파는 뭐만 고려해요? 노자만 한 거, 노자. 토지는 따로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32번인가요?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이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오늘 부동산 특성 문제는 파생 현상들이 다 쉽다고 볼 수 있는데요. 1번의 개별성은 부동산의 현상을 동질화하는 특징으로서 부동산의 비교를 명확하고 용이하게 한다. 개별성은 다 제각각이잖아요. 이질적이 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병합분할 가능성이란 토지가 여러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최유효 이용 원칙에 성립 근거된다. 최유효 이용 원칙에 성립 근거되는 것은 용도 다양성이죠. 병합분할 가능성이 아니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도로, 철도 등의 신설 확장은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위치를 변화시킨다. 맞죠? 이런 것들이 생기면 뭐 역세권이 어떻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경제적 위치가 변할 수가 있죠. 3번은 옳은 거고요. 다음에 4번은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 자체의 특성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전자가 뭐예요? 자연적 특성이죠. 자연적 특성은 시대 장소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 틀렸죠. 인문적 특성이 가변적이죠. 후자가. 그 다음에 토지는 영속성이 있어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일물 일가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영속성으로 인해서 맞아요. 재생산이라는 것은 다시 생산하는 거죠. 다시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건이 소멸이 돼야 되죠. 없어져야만 다시 생산하는데 토지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재생산 이론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거죠. 근데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거는 아까 뭐 때문이었죠? 개별성 때문이죠. 예, 그래서 5번 다 틀렸고요. 다음에 33번은 레일리 이론이죠. 레일리에서 정답이 되겠는데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거죠. 1번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의하면 규모가 다른 두 도시의 상권 경계는 어느 쪽 가까이? 작은 쪽 가까이 경계가 있죠. 이렇게 규모가 큰 도시는 이게 상권 규모가 크니까 경계는 작은 쪽 가까이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큰 도시에서 보다 가까이 이렇게 해서 틀린 거죠. 그다음에 2번에 레일리의 법칙에 의하면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두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그 두 중심의 크기에는 비례하여 배분된다. 그 상거래 흡인력 공식이 있잖아요. 거리의 제곱에는 어떠하고 반비례하고 크기 또는 인구에는 비례하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죠. 다음에 3번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는 시간 거리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허프는 소매 지역 이론에서 물리적 거리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게 바뀌어 있죠. 레일리와 허프. 자, 레일리는 이 두 도시 사이에 장애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레일리는 이 두 도시 사이에 장애 요인이 없죠. 뭐 비포장도로가 어떻고 사회적 관습에 따라 거리는 가까운데도 잘 가지 않는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장애 요인이 없어요. 장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리적 거리로 따지는 물리적 거리. 근데 여기는 뭐예요? 장애 요인을 고려했죠. 그러니까 무슨 거리? 시간 거리 또는 뭐라 그래요? 마찰 계수라고 하잖아요. 시간 거리 또는 마찰 계수. 그러니까 허프는 요게 숫자가 달라질 수 있죠. 레일리는 2로 고정되어 있는데 허프는 이렇게 마찰 계수를 고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레일리는 거시적 분석이에요, 미시적 분석이에요? 레일리는 거시적 분석이죠. 허프는 미시적 분석. 사람이 저쪽으로 아까 저를 이렇게 봤고, 레일리는 중심지가 어디까지 끌어당기느냐,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허프는 다수 중심지의 경우도 적용했어요. 레일리는 두 중심지죠, 두 중심지. 이렇게. 두 중심지에서만 본 거는
레일리. 다수 중심지에서 본 거는 허프. 그러니까 중심지 수도 봤어요. 중심지 수. 그러니까 레일리는 두 가지밖에 안 봤어요. 크기하고 거리 두 가지밖에. 근데 허프는 크기와 거리 말고 중심지 숫자도 봤단 말이에요. 중심지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더라도 적용할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네, 그런 차이점이 있죠. 자, 다음에 그래서 3번은 지금 틀렸고요. 4번에 레일리는 점포의 거래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행동으로 봐 미시적, 예, 여기 미시적, 거시적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미시적, 거시적이 바뀌어 있죠. 예, 4번 바뀌어 있어서 틀렸고요. 다음에 5번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이론에 의하면 두 도시 간에 장애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장애 요인이 있으면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죠. 레일리는 장애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34번은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죠. 자, 요거는 이제 좀 중요도가 낮은 부분이 정답이 돼서 체크를 안 했는데요. 1번에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하게 만드는 재반 활동이다. 이 마케팅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이거는 모든 활동이다. 재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2번, 부동산 마케팅에는 부동산 서비스 마케팅이나 부동산 증권 마케팅도 포함된다. 자,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세요. 부동산 마케팅에서 얘기할 때는 그 마케팅의 분야가 굉장히 폭넓어요. 이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의 범위가.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3번은 부동산 광고 중 안내 광고는 지면이 넓으므로 상세한 설명문을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안내 광고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문 광고 중에 안내 광고와 전시 광고가 있어요. 안내 광고는 여기 이제 기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몇 단으로 이렇게 위는 기사, 아래는 한 뭐 3단으로 나눈 후에 다시 이걸 쪼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을 이제 하나의 광고주가 이용하는 거죠. 요 부분을 하나의 광고주가 이용하는 거죠. 지면이 좁죠? 지면이 좁으면 상세한 설명문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런 거는 이제 전시 광고, 한 면이나 전면 또는 반면을 광고로 이용해요. 이 전시 광고는 상세한 설명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4번에 부동산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제품, 홍보 촉진, 유통, 가격 등의 마케팅 믹스가 있다. 자, 요거 원래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요거 사피 믹스 할 때 홍보 촉진 프로모션 자리에다가 포지셔닝을 집어넣어서 차별화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틀린 지문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다음에 부동산 광고는 일반 재화에 비해 지역성, 양면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 그렇죠. 지역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리고 양면성이라는 것은 매수자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매도자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광고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거죠. 수요자, 공급자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35번은 다음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및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성과 우상향하는 공급성을 가정하는데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다. 금리 하락이면 수요 증가 맞죠? 이거는 맞고요. 다음에 이번에 주택 매수자의 수,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시장 변동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 등은 주택 수요의 결정 요인이다. 자, 이런 것들은 수요 결정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수요 결정 요인 할 때 주택 가격도 있고 주택 매수자의 수도 있고 대체재 가격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영향 미치는 거예요? 주택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주택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뭐라고 한다? 모두 다
이렇게 수요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경우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면 어떻게 해요?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면은 그는 공급 감소 요인이죠. 건설 노동자 임금 상승 공급 감소요. 공급이 감소하면은 균형량 어떻게 되고요? 균형량도 함께 줄죠. 균형량은 항상 함께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근데 여기 이제 균형이라는 말을 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균형이라는 말을 빼고 이제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게 3번인가요? 다음에 4번에 공급량이 증가됨에 따라 생산비가 상승한다는 것을 가정하면, 자,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4번은. 4번 이건 비용 증가 산업의 뜻이에요. 비용 증가 산업. 비용 증가 산업. 4번 점은 비용 증가 산업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수요 증가는 장기적으로 공급량을 증대시키면서 가격을 올린다, 낮춘다.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자, 1차적으로 이게 안정된 상태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안정된 상태면은 여기에 균형량, 여기 균형 가격이 변함이 없이 그대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최초의 균형 상태. 근데 여기서 어떤 이유로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어떤 이유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어디 그려야 돼요? 수요 증가는, 수요 증가는. 가격이 올라가죠.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기존 공급자가 뭐를 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수요 증가는, 수요 증가는 가격이 올라가자, 임대료가.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존 공급자가 뭘 얻게 돼요? 기존 공급자가 초과 이윤을 얻잖아요. 초과 이윤을 얻어요. 이게 지금 원래보다 올라간 만큼 이익이 더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급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공급을 증가시키겠죠.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얘기가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급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를 더 구매해야 되지 않나요? 공급을 증가하기 위해 증가시키는 생산 요소를 더 구매해야 돼요. 근데 더 구매하는 과정에서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간다. 그게 비용 증가 산업 이 소리예요. 그러면 옛날 단가에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 단가에 못 맞춰요. 옛날 단가에 못 맞추고 비용이 올라간 만큼은 더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공급을 증가시키면서 이 말이에요. 공급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옛날 가격보다 어때요? 옛날 가격보다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옛날 가격은 요 자리고. 맞나요? 옛날 가격 요 상태에서 수요 증가는, 수요 증가는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키면서 임대료를 원래보다는 상승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어렵죠.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일단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가 올라간 것보다는 낮아지는 거예요. 올라간 것보다는 낮아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렵고요. 다음에 경제 주체들이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여기서 경제 주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 주체는 공급자만 있어요? 수요자와 공급자를 경제 주체들이라고 해요. 수요자나 공급자들이 모두 경제 주체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해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거는, 공급이 감소하는 건 우리 1, 2, 3, 4, 5, 6, 7, 8 할 때 6번이 6번.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5번이고요. 1, 2, 3, 4, 5, 6 할 때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감소하면 뭐는 알 수 없어요.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죠. 근데 뭐는 반드시 상승하게 되세요. 균형 가격은 반드시 상승합니다. 다 상승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반대로 돼 있죠.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이게 틀렸죠.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고 거래량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5번이 정답이에요. 35번은 5번 정답. 그 다음에 36번.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역분석의 결과로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 및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분석은 표준적 이용, 개별분석은 최유 효용, 지역분석은 가격 수준, 개별분석은 구체적인 가격. 됐나요? 그 다음에 지역분석은 개별분석보다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죠. 먼저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3번에 개별 분석에서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선정한다. 개별 분석에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분석하나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분석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분석하는 거는 지역 분석에서 하죠. 개별 분석에서 그걸 왜 해? 이런 거 들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앞과 끝만 봤네 보니까 맨 앞과 맨 끝만 보고 중간에 거는 안 읽어보고 그러면 뭘 멀쩡한 놈을 틀렸다 했는 거요. 뭘 아니, 틀린 다른 멀쩡한 놈을 틀렸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맞다고 했으면은 뭐가 틀려 보였어요? 아, 할 게 없었어요. 4번의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지역 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지역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당연히 지역을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개별 분석은 부분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거고요. 36번은 정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37번. 자, 37번은 이거 좀 난이도가 높죠. 근데 지금 그 37번에 다음에서 나타내는 부동산 평가 방법이 뭐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부동산 평가 방식 가운데 평가 방식 무슨 식 있어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있잖아요. 이 안에 각각 무슨 법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감가 상각 또는 감가 수정된 가치와 동일하다는 개념이다. 이게 뭐예요? 감가 수정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와? 원가법에서 나오잖아요. 감가 수정이란 말이. 감가수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아닌가요? 비교방식은 사실지게 수익방식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가치를 감가수정된 가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해서 같이 하는 건 뭐예요? 원가법 아니에요. 원가법 37번은 원가법 찾으라는 얘기, 원가법. 자, 그러면 1번에 부동산의 가치란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값, 이렇게 하는 건 무슨 법? 수익환원법이죠. 다음에 토지잔여법과 건물잔여법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시정할 수 있는 잔여법,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어디? 잔여법. 이것도 수익환원법. 우리 수익 배분의 원칙 할 때 했잖아요. 수익 배분의 원칙에서는 그러니까 가격 원칙에서 세 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고 거기 플러스 두 개를 먼저 한 후에 마지막으로 추가로 세 가지 할 때 수익 배분의 원칙이 들어가잖아요. 그 수익 배분의 원칙이 제일 어렵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부동산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각 생산 요소한테 배분하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남는다?
토지한테 남는다. 그때 무슨 법? 토지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그때 잔여법 나오잖아요. 토지잔여법, 건물잔여법,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다. 됐나요? 그건 다 뭐예요? 수익하는 법에서 나오는 거, 수익하는 법에서.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을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가치평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 이건 무슨 방식? 거래사례비교법, 비교방식이 거래사례비교법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기대되는 매년의 소득과 기간 말 부동산의 처분 시 창출되는 소득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식은 이것도 수익방식이에요, 수익방식. 소득, 수익, 장래 예상되는 거 보는 거는 수익방식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신축 건물이나 공공 건물, 교회 등과 같은 특수목적 부동산의 경우에 이러한 평가 방법이 선호된다. 그렇지 않나요? 얘네들은 거래도 별로 없고 수익도 발생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됐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관건은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무슨 법, 이 3방식, 여기 6개 방법 중에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밑에 뭐 고전학과와 관련이 있으면 관찰, 관찰 관과법 뭐 이런 말도 나오네, 여기. 이런 말 나오는 건 이 중에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이 여러 가지 평가 방식 중에 6개, 이런 방법 중에 뭘 연결 짓느냐, 이 말이에요. 자, 다음에 38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가관리는 소규모 부동산의 관리에 적합한 방식으로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전문적 관리 아니에요. 효율적인 관리는 전문적 관리 아니에요. 근데 자가관리에서 이런 게 나오면 말이 안 되지 이게. 여기도 1번을 틀렸다면 뭘 멀쩡한 걸 또 틀렸단 거예요? 예? 아, 두 번 틀려서 맞췄어요? 예, 문제 잘못 읽어 한번 틀리고 또 1번 판단 잘못해서 한번 또 틀리고 예, 아무튼 1번이 틀렸고요. 2번에 부동산의 청소관리, 설비 운전 및 보수관리 등은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 관리란 가장 적극적 관리죠. 자부시 할 때. 부동산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로서 적극적인 관리에 해당하고 시설 관리가 가장 소극적인 관리죠.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관리로서 인력 관리, 수지 관리 등은 이에 해당한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가 혼합된 형태의 관리이며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의 장점을 추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모두의 장점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모두의 단점이 노출될 수가 있고 그리고 혼합관리의 전형적인 단점이 바로 책임 소재 불분명이죠. 함께 관리하다 보면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39번은 환원율을 묻는 건데요. 자료를 보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환원율을 구하는지를 찾아야죠. 어떤 방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조조죠, 부조조. 토지 건물이 없고 지분 배당률이냐, 부채 감당률이냐, 요건데, 지금 요거는 부채 감당률이죠. 부채 감당률이 순영업 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에서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1.5억 나누기 1.2억 하는 거죠. 1.5억 나누기 1.2억. 여기 부채 감당률이죠. 부저저, 저당 상수가 몇이에요? 8%. 이건 그냥 8% 그대로 해도 돼요. 예, 나중에 결과를 8% 그대로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저당 비율이 몇 프로예요? 저당 비율. 0.6인가요? 남의 거 0.6. 아, 요거 뭐 바꿔서도 관계는 없죠. 이게 1.5 나누기 1.2 하면 뭐가 돼요? 1.25인가요? 1.25 곱하기 0.6을 먼저 해볼까요? 0.6. 0.6을 먼저 하면은, 아, 1.25 곱하기 8 하면 되겠네. 여기 1.25 나왔네, 1.25. 125하고 8 나왔네. 그럼 10%네, 이거. 10% 곱하기 0.6이니까. 6%죠.
이거 1, 2, 5 평소에 이런 숫자 말씀드렸었죠. 8과 1.25 곱하면 10이에요. 0.6 곱하면 6%.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40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 무슨 법? 건물은 원가법이죠. 건물은 원가법. 기억 틀렸죠? 1번, 2번, 3번은 일단 벌써 틀렸어요. 그러면 4번, 5번에 니은, 디귿이 벌써 포함되어 있으니까 공통이니까 리을만 판단하면 되겠네요. 리을, 살림은 산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나? 살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죠. 리을 틀렸으니까 리을 들어가면 안 되죠. 5번이 들어가요. 5번인데 니은 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 사례 비교법 맞죠? 그다음에 디귿의 감정평가업자는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뭔데?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을 경우에는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합니다. 근데 그 적정한 실거래가는 도시 지역은 3년 이내 사례고요.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사례 있는데요. 함께 알아두세요. 적정한 실거래가가 도시 지역은 몇 년 이내?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사례입니다. 됐죠? 다음에 미음의 임대료 평가는 임대 사례 비교법에 의하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